안녕하세요, 엄지왕자입니다. 오늘 할 콘텐츠는 무엇이냐? 바로 제가 저번에 레고로 미니컴퓨터를 만들었잖아요. 그 미니컴퓨터로 마인크래프트까지 돌아가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, 오늘은 그 미니컴퓨터로 고사양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를 해보려고요. 자, 이렇게 배틀그라운드를 설치해서 배틀그라운드 로비까지 들어왔어요. 일단 마우스는 되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? 그렇다면 일단 훈련장에 들어가서 렉이 얼마나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2000 years later. 일단 반동이 제일 센 베리를 써볼게요. 일단 렉은 조금은 있는데 그렇게 못할 정도는 아니거든요? 그러면은 반동을 한번 잡아볼게요. 오우씨, 미쳤네. 반동 잡기 진짜 힘들다.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? 일단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게임에 들어왔고 비행기도 탔습니다. 아, 근데 맵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. 일단은 안전하게 멀리 갈게요. 아, 2층 가보자. 와, 근데 핑 찍은 거 맞아? 자, 렉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도 않는데? 아무도 안 오지? 차를 보여야 되는데 차가 안 보여. 모니터가 너무 작아가지고 차가 어딘지 안 보여. 파밍 부탁합니다. 장비를 정지합니다. 와, 파밍하기 어려워. 고급이다. 와, 저걸 봤어. 개미처럼 보여. 개미. 아, 뛰어다니기에는 좀 위험할 것 같은데. FPS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되게 예민하거든요. 이거 잔렉 같은 거. 아씨, 잘못 클릭했어. 아, 뭐야, 여기 털려있어. 뭐죠? 오우씨, 와, 반동 잡기 어려웠다. 뭐야 쭈빼기. 오우씨, 뭐야 이거, 깜짝이야. 와, 현대 가방 개꿀. 아, 일단 가자. 아, 무서워. 아, 들어갈게요 제발. 탐배연사 한번 써볼까? 와, 반동 잡기 겁나 어렵다. 굳이 높아진 고인물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를 이렇게 자기 핸디캡을 주고 게임을 한다는 게 좀 꼴박아야 되겠다. 파이. 아, 이걸로 게임이 된다는 게 신기하다. 이게 배틀그라운드가 이 정도로 돌아가면 다른 게임들은 웬만하면 들어간다는 건데. 막 이제 사이버펑크 이런 거 빼고는. 아, 근데 왜 아무도 없지? 어쩌다. 와, 27명 남았어요? 어, 여기 누가 파쿠르 했는데? 아, 허접같이 들어왔다. 사운드가 설정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려요. 자기장 떡상했어요.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가지고 저기 어딘지 모르겠어. 사람은 계속 죽어나가는데 지금 입쯤이면 소리가 다 들려야 될 텐데 지금 상태로는 아무것도 안 들려. 기차 지나갔네. 기차 소리 여기 바로 앞에 지나가는 거면 소리가 엄청 커야 되는데 지금 헤드셋이 안 들리니까. 아, 춤이나 추고 있자. 11명 남았어요. 오, 방금 뭐 하나 날라갔는데 여기로? 여기 2층인데? 어? 무서워. 아, 사운드가. 어, 뭐야? 왜 자꾸 사람이 한 명씩 지나가? 뭐야? 이렇게 영상이 끝나면은 나는 그냥 영원한 허접으로 남는 거야. 이거 사운드 고치고 바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. 오! 자, 이렇게 오늘은 레고로 만든 엄청나게 조그만한 컴퓨터 가지고 배틀그라운드를 해봤는데요, 이게 렉이 걸릴 듯 안 걸릴 듯, 걸릴 듯 안 걸릴 듯 나를 들었다 왔다 들었다 왔다 들었다 왔다 따다다. 어쨌거나 이 미니컴퓨터로 배틀그라운드가 돌아간다는 게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? 여기 보시면은 배틀그라운드가 제 손으로 움직이면은 이렇게 잘 돌아가요. 하지만 이게 렉이 있는 듯 없는 듯, 있는 듯 없는 듯. FPS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되게 예민하단 말이에요. 그런데 지금까지 영상을 보면서 눈치채신 분은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짜란, 화면이 두 개죠. 이게 배틀그라운드는 이 컴퓨터로 돌리고 화면만 이쪽으로 송출해주는 거예요. 같이 공유가 되는 거죠. 이게 스팀에 들어가면은 설정에 스팀 링크라고, 그거를 여기 컴퓨터에다 깔면은 이 모니터와 이 모니터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. 이 모니터의 화면이 이 모니터에도 나오게끔. 그래서 배틀그라운드가 여기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. 하지만 이 컴퓨터에 배틀그라운드가 돌아가려면은
이 컴퓨터가 있어야 된다. 그래서 결과는 이 컴퓨터 혼자서는 배틀그라운드를 돌릴 수가 없다. 하지만 이 컴퓨터로 배틀그라운드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. 여기에다가 고사양 그래픽카드에다가 엄청나게 좋은 램에다가 엄청나게 좋은 쿨러에다가 뭐 그렇게 달면은 배틀그라운드가 돌아갈 수 있어요. 그럼 게이밍 컴퓨터를 사고 말지 바보야. 아 우 예 구독과 좋아요.